저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세 가지 자유를 꿈꿨어요. 직업적으로 자유로울 것. 두 번째 시간적으로 자유로울 것. 세 번째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것. 부자라는 것도 그래요.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돈이 많다고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. 우리 주변에 친구들 중에 100억, 200억 대 재산가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뭐 절세 얘기하고 그래요. 절세 얘기하고 야 어디 하면 투자 가면 좋냐.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부터 1년에 1억씩 써도 다 못 써. 그렇죠. 근데 그 왜 그런 데가 관심? 걔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. 100억이면 100년을 써야 돼.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. 걔는 돈 외에는 관심 없어. 또 그걸 계속 벌려. 그러니까 아, 돈을 쫓아. 제가 돈이 많다는 건 안 해요.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그래도 제가 뭐 책 사보고 네. 그 외식하고 걱정 없이 네. 가족들 그리고 애들 다 키워서 결혼시켰는데 애들 뭐 노인네 둘이서 뭐 돈 쓸 일이 뭐 있어. 그럼 된 거지 뭘. 그냥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. 아이고 그러니까 건강도 그래요. 건강의 자유가 뭔지 아세요? 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. 않는 거. 아, 그렇지. 걱정 안 하고. 아, 젊은 사람들 건강 얘기해요? 예. 네. 아니, 안 하죠, 안 하죠. 아니, 대학교 1학년짜리가 혈압이 너무 이런 얘기 해요? 아, 건강 얘기해도 다 노인 애들이야. 뭐, 어디가 아프다. 야, 너 요즘에 오메가3 먹냐? 21살짜리, 어, 야, 오메가3 먹냐? 야, 사명이 형 그 선배는 요즘에 소팔메토 먹냐? 소팔메토. 에이, 이 친구. 정말 말 안 듣네. 자유도 그런 자유인 것 같아요. 우리는 보통 몸,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향한 자유가 더 중요해요. 향한 자유요? 응.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다 외롭다고 그래. 그렇죠. 근데 외로움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. 하나는 만날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.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동료가 그렇죠. 있지만 이제 직업을 잃게 사람... 되면 이제 하는데 그것부터 더 불행한 건 만사에 의욕이 없는 거니까. 아.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. 공부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.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방법이 없는 거야. 근데 그건 나이나 들어서 그러면 몰라도 40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에? 40대부터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이제 직장 습관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. 그럴 수 있겠다. 그런 거 있어. 직장 보면서 눈이 풀어졌잖아, 눈이. 이렇게. 네, 보면 눈이 풀어졌어, 얘가. 네. 여기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. 더 반짝하게.